안녕하세요, 심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맛집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가성비가 괜찮다, 아니면 맛이 괜찮다 하는 데는 제가 직접 한번 먹방을 하겠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할 거예요. 오늘은 제육볶음. 제육을 먹을 건데, 제가 한 가지 음식에 꽂히면 그거를 굉장히 자주 먹어요. 이사 오고 초반 때는 제육볶음에 진짜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집 근처에 배달되는 제육볶음 아니면은 뭐 음식점의 제육볶음들 거의 다 먹어봤는데 제가 딱 원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괜찮았어요. 일단 이 집이 처음에 제육볶음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백반집이거든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5,000원에 보리밥 백반이나 아니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게 있었는데, 찬 가지수도 다양하고 이 가격이면 진짜 괜찮다라고 해서 자주 왔었는데, 제육볶음이 2만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밥이 아니라 안주류거든요. 이거는 비싸서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먹어봤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여기 시골 보리밥집이거든요. 시골 보리밥. 안녕하세요. 제육 하나 주시고 밥 하나 주세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는데 6,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 올라서 7,000원. 6,000원대는 진짜 가성비 괜찮은데 7,000원도 엄청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요. 찬이 진짜 잘 나거든요. 매번 바뀌어요. 이렇게 상이 나왔고요. 일단 제육을 제외하면은 기본 이렇게 반찬이 8가지가 항상 나와요. 그 다음에 밥하고 그 다음에 기본 국이 나오는데, 저 때는 콩나물국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된장국이네요. 나오고 메뉴 자체 보리밥 있잖아요. 그래서 흰밥 대신에 보리밥을 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공기로 주시는데, 오늘 보리밥 다 떨어졌대. 열무김치, 콩나물, 가지, 하고 나물들이 좀 있고, 나물은 항상 바뀌어요. 똑같은 거 안 나와요. 그리고 제육은 이렇게 나오는데 양이 많은 편이에요. 살코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비계랑 적절히 섞인 부위예요.
잃어버리고 하자. 사장님, 그 밥 하나랑 국이랑 반찬 좀 가능한 게 추가 있고, 뭐 국 반찬 이런 거 리필. 배불러. 일단 22,000원 나왔거든요. 제육이 20,000원이고 안주류는 공깃밥 별도예요. 그래서 공깃밥 두 개에서 22,000원. 반찬하고 국은 리필되고요. 밥은 시켜야 됩니다. 보리밥 먹을 때는 밥 좀 더 주세요 하면은 더 주시더라고요. 보리밥은 큰 대접에다가 이제 밥 비벼 먹을 수 있게 보리밥하고 그다음에 참기름, 고추장 이렇게 나오고요. 우렁 강댕 장이 나와요. 그래서 보리밥 추천드리고요. 찌개류보다는 제가 먹었을 때는 생선구이 쪽 괜찮았고 갈치조림도 맛있었어요. 갈치조림은 2인 이상인데 1인에 10,000원이고 제육볶음을 여기로 선정한 기준은 일단 첫째는 맛은 기본적으로 되었어야 되고 고기가 이제 뭐 비계만 있는 그런 게 있고 아니면은 너무 막 투박하게 두껍게 써는 데도 있고 아니면 살코기만 있는 데도 있고 고기가 다 찢어져가지고 자잘자잘한 데도 있고 그런 게 없이 여기 비계랑 살코기랑 적절해가지고 여길 선택했고요. 제육을 이제 시켜 먹으면은 기름이 엄청 많은 집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막 고추 그 기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 기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냥 소스에다가 물 조금 넣고 볶거나 이런 것 같아요. 기름기가 거의 없어요. 그 소스에 기름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철 나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자극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짜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자주 갑니다. 광고 아니고요. 그냥 진짜 딱 집밥 먹는 그런 느낌? 이렇게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저만의 맛집 이렇게 촬영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 만나요.